갑을관계의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나는 아버지고 니는 아들이다. 요래 되면 높고 낮은 자리. 또 우리가 직장을 이야기하면 직장 상사고 그 밑에 사람이다. 이러면 갑을관계가 뚜렷해지죠. 대통령이고 그 아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교수고 학생이다. 뭐 이런 게 갑을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형님이고 동생이다. 갑을관계가 되겠죠. 이거는 위치의 갑을관계입니다. 위치의 갑을관계를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인데 골프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골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지도를 받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중학교 개원 나오고 고등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골프를 참 잘 치는 게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골프를 배우려고 들어. 누가 갑이에요? 그때는 골프 선수가 갑입니다. 학교를 문 앞에도 안 가서도 간 게 없습니다. 내가 골프를 배우려고 하면 너는 어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런 일 많이 생기죠. 50대 넘어가지고 60대 되고 하는 분들이 요새 베이비부모들 너한테 저기 싫죠. 저기 싫은데 시대는 컴퓨터 시대가 왔어. 나도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컴퓨터를 못 해. 이제 한 30 된 사람한테 컴퓨터를 배워야 돼. 저기 좀 이래 갑질을 한단 말이야 내한테. 이렇게 기분이 나빠갖고 에이씨 컴퓨터 안 배운다 그러죠. 그럼 며칠 있다가 또 너는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그래갖고 막 에이 썩나고 안 배우다가 또 배우고 싶은 거야. 이래갖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네가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는 30대가 갑입니다. 그러면 30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애우를 갖추어야 돼요. 갑한테는 어른 항상 애를 갖추어야 된다. 그럼 애를 갖추어야 된다고 아이고 30대님 우리 컴퓨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 애를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권위의식은 버려라. 내가 컴퓨터 좀 배우려고 하는데 아들이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가르쳐줍니다. 착 붙어서 가르쳐주면 금방 이렇게 내가 배우면 제일 쉽거든요. 애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를 가르쳐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들한테 그냥 막등하면 아들이 튕가요. 그래서 잘 못 배웁니다. 우리 갑을관계는 항상 변하게끔 돼 있지 절대갑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절대갑은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골프를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골프 잘 치는 사람은 하나도 값어치가 없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에서 어떤 논리를 내놨는데 우리가 모질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종교가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 알고 종교에 뭔가를 갖다 찾을 거를 크게 찾으러 가지 않으면 종교의 힘은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있어갖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배우려 할 때 교수님이지 딱 떠나는 길로 교수님 아니에요. 내한테 갑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욕들어먹죠. 갑질하면. 이걸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질은 갑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갑질이 아니고 어리 갑인 척할 때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처럼 행동하려고 들 때. 이럴 때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리에서 자리에서 자리로 일하는 게 있고 자리에는 있는데 내 할 일을 못 해갖고 아래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나면 자리에 있으면서도 너는 갑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내가 자리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들한테 뭔가를 함부로 대하니까 이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윗사람은 윗자리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윗자리 가는 겁니다. 윗자리에서 자기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아래 사람들한테 맥살이가 잡히는 건 당연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래 사람들이 요새 버릇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아래 사람들이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 윗사람들이 아래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은 깝깝하고 답답하면은 어떠한 요런 형식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 술집에 앉아갖고 아래 사람 없이 야자 타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야자 딱 하면 되는데 요게 또 야자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진짜 야자 해적했다고 진짜 한다고 이러거든요. 갑질이 되는 거예요. 야자 타임은 너희들이 야자 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야자 타임도 하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절대로 갑과 어른 야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갑은 갑이 해야 될 너의 의무가 있고 어른 갑을 따라서 잘 성장해야 될 의무가 있고 어른 절대로 갑을 위해서 살 수 없고 갑은 어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절대 아래 사람은 뭐로 할 존재가 아니고 내가 윗사람이라면 네가 아래 사람들의 모지렘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부인하고 내하고 누가 갑인가요? 요새 좀 헷갈리죠. 정상적으로 놓고 봅시다. 우리 민족의 이거 정상적인 이 툴은 남자가 갑으로 돼 있어요.
여자가 어리죠. 어린데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갑 행위를 내가 할 이 의무를 정확하게 잘하고 있으면 갑 어리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니까 갑 어리 바뀌냐. 갑이 자기 의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어. 뭔지는 몰라도 아니 갑이 지금 칼치 똥아리를 하나 좀 먹어야 되는데 또 생각이 나고 근데 어리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갑이 네 자리에서 네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리 이거 해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고 있어. 근데 나는 언제나 먹고 싶어. 근데 이게 안 해주니까 칼치 좀 구워봐라 그러거든요. 그래 구워보라 하니까 구우니까는 내 입맛에 맞게 안 구워와요 이게 또. 왜 그러냐? 이건 네가 할 일은 다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해줘도 네 입맛에 다 맞게끔 안 돼요. 우리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칼치를 구우니까 굉장히 잘 구워지고 남편 입에 딱 맞게 돼가 있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일이 어렵지도 안 하고 불평도 안 되고 엄청나게 좋아요. 내가 지금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는 일은 잘 안 됩니다. 하려 그래도 뭔가가 질이 약해지고 꼬이고 안 된다라는 거죠. 내한테 해야 될 의무를 한 게 없이 시간이 지났다. 그것도 남편이 칼치를 먹고 싶으니까 부인한테 그래요. 칼치 좀 구워달라고. 요럴 때는 누가 갑이에요? 아, 부인이 갑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이 참 칼치도 하나 못 구워주나 이카면 이게 틱틱 던지가며 굽는데 맛이 있어요? 요래 딱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부인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벌써 갑을이 바뀌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다가갈 때 부인 칼치가 내가 조금 먹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비율을 살살 맞춰야 돼요. 맞추면 칼치 구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갑질을 해갖고 칼치 구우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좀 이상해집니다. 이래갖고 가정들이 자꾸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시초가 되는 거예요. 갑질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건 갑질이에요. 집에서 부인한테 된장찌개 좀 맛있게 끓여봐라 이러면 부인이 지금 갑인 거예요. 근데 이거 바르게 접근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르게 접근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된장찌개 좀 한 끓여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좀 내 입맛에 안 맞게 또 들어와서 아이고 이래밖에 못 끓이나. 이때부터 가는 거예요. 집안은 네가 끼리 봐라 할 때는 네가 어리예요. 내가 아양도 좀 떨고 비유도 맞춰가면서 끓이게 해야지 된장찌개 맛있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갑을 소통 관계입니다. 이게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갑을 관계만 잘 알아갖고 우리 사람들을 대할 줄을 안다면 하나도 잘못되는 일이 없고 우리는 어렵게 사는 일이 없고 전부 다 이루어지게 돼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건 지금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진짜 배워야 될 게 있고 안 배워도 스스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성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성 공부는 사람이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칙을 배우는 게 인성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갑을 관계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됐느냐. 국민들이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당사자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기운이 뭉쳐갖고 저것도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안 돌면 그래 안 해요. 지도 뭔가 모르게 뭐 쉬인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가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는 거지 그런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선을 조금 넘어버리면 폭발을 해갖고 이걸 드러내는 거지 안 그러면 참고 넘어갔지요. 조금 덜 가지. 너무 가뿐어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누구의 노예? 경영자들 앞에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죠. 경영자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누가 가슴 아파요? 당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있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이죠. 왜 우리가 가슴 아픈가를 지금 우리가 들다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사회운동가들이 이런 것 갖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달라드는 게 아니고 이거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왜 당신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단순한 거예요. 이건 좀 무식한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아플까? 우리 서민들이 마음이 아플까? 의뢰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 자꾸 생길까? 그럼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대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돼 갖고 원인이 나오는 데는 원인에 이 발생 원리가 있다 이 말이죠. 제일 지금 마음 아픈 사람들이 제일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 걸 잡아내고 상대가 또 이렇게 부딪히니까 상대도 어렵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뭔가 노력을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부딪히는 것이고 국가도 이런 데에 너무 덩어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합이 돼갖고 오늘날에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죠. 키를 잡으면 거기 정확하게 4대 3대 3의 자기 역할들의 잘못한 것들이 딱 나와야 돼요. 이제 사회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쪽이 잘못입니까? 이쪽이 잘못이에요?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볼 때입니다. 삼각의 구도가 안 맞으면 터지지를 않아요. 두 개 갖고는 안 터집니다. 세 개가 맞아줘야 터지는 거예요. 여기 3차원이라. 이제 지금은 잘못된 것들이 전부 다 막 터지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잘못한 것이지 누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이슈가 돼갖고 그 사람은 분명히 타격을 입는 거로서 그만한 걸 갚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갖고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의 모순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 을에 있다라고 하는 청이 우리의 삶을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면 돈을 벌어가 먹고 살라고만 살고 돈 벌러만 가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당해도 싸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물으면 너는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가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업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네 먹고 살라고 한 겁니다. 기업이 뭔지조차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뭔지 이거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기업이 지금 기업의 총수권 줄 알고 있고 저 기업은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거기 가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아갖고 나의 힘을 키워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본이 나와야 되는 게라 무언가를 지금 모르니까는 한 가지 일어나니까 그걸 갖고 막 술렁거리고 우리는 그게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그쪽에 생각을 많이 뺏기고 사회에 혼란스러워지는데 우리 국민들은 성숙해져야 돼요. 이런 모순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는 우리한테 뭔가 숙제가 있겠구나. 요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바르게 못 만지면 지금은 수그러들지만 한 바퀴 돌아 딴 거 일나다가 또 이거 수그러들어 딴 거 일나다가 여기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군에서 아이들이 사고 나고 뭐 이러다가 막 빡 끌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왜 몇 개가 한 목에 그렇게 자꾸 나냐? 그러다 좀 있으면 식어요, 이게. 그러다 이제 저쪽에 가서 배가 또 뒤져보지가 기름으로 퍼붓네. 그러다 이쪽에서 살인이 또, 몰리가 이래 나냐, 또? 또 저쪽에서 자살이 떨어지가 죽는 게 왜 한 목에 그래 며칠만 자꾸 이렇게 되냐? 돌아갔고 또 난중에 또 군에 나옵니다, 또. 군에 그 일어 날 때 그 근본을 못 만진 거예요. 또 군은 또 와, 분명히. 더 큰 방법으로 온다고. 아, 그리고 자살이 또 시작하네, 또. 저는 그 좀 잠잠하지만 또 나오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사회를 지금 만지라고 자꾸 나오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그렇게 나서지 못하고, 패러다임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이런 접근을 바르게 못하면, 이 사회는 계속 그런 걸 만들어 생산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 회사에서 내가 지금 그런 환경을 당하니까, 제일 답답한 게 누구예요? 회사가 아니고 나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적응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경을 내가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빨리 내 자신을 뜯어보고 환경에 맞추어서 가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이걸 못 찾으면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때는 어떻게 벗어나냐? 이걸 때려쳐 뿌리고 어디 일 찾으면 안 돼요.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벗어날 자리를 지금부터 찾아보면 이게 구축이 되고 나서 일로 떠나야 됩니다. 객기를 뿌린다고 때려치고 일할 데가 없을까봐 나오면 없습니다. 큰일 나요. 너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 말이죠. 집이 싫어도 집에서 떠나려면 서울로 가고 싶으면 서울을 몇 번 갔다 왔다 해야 돼요. 아, 표 내지 말고 몇 번 자주 갔다 왔다 하면은 서울에 내 자리가 생겨요. 대구를 가고 싶다 그럼 대구를 몇 번은 갔다 왔다 해야 돼. 작게는 3번, 에? 많게는 10번 정확하게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그걸로 갈 자리가 딱 만들어집니다. 질량에 따라서 몇 번은 달라지지만 작게는 아무리 빨라도 3번은 갔다 왔다 하면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금 늦어도 10번을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정확하게 내 자리가 구축이 돼요.
여기서 내가 떠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떠나야 되느냐, 그 법칙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적응을 못낸 것이 내가 못 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일단 이 지금 떠나는 겁니다. 내가 못 나서 여기서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거지. 여기서 일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안 일어날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상대가 내가 돼갖고 이걸 지금 내가 소화를 못하는 거지. 이게 일날 게 안 일나야 될 거 아니냐는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떠나는 거라면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이걸 해결을 못하고 이걸 깊이를 못 보고 처리를 못하고 이 못하는 내가 부족함이지. 이게 싫어서 떠난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갔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러한 유사한 다른 거지만 또 적응 못할 일이 생깁니다. 피해 간 거거든요. 피해가지고 갔다면 그걸 정확하게 공부를 다시 시킵니다. 이거는 너한테 공부시키려고 지금 왔던 것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그렇게 떠나버리면 또 그 공부거리가 오고 그래서 이적을 하는 사람은 이적을 했다. 이 사람은 또 이적할 거다. 요래 보면 딱 맞는 겁니다. 이적을 한 사람은 또 이적해요. 이적 안 하는 사람은 요런 것들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든 잘 넘어갔기 때문에 이적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적한 사람은 또 이적하게 때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한번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안 일어날수록 좋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났으면 세 번째는 내가 이거 키를 잡아야 돼. 키 이걸 못 잡았다가는 내가 모순이 있고 내가 못난 이 키를 잡아내는 겁니다. 이걸 못 잡았을 때는 너 인생은 항상 떠돌이 인생이 됩니다. 큰일 나는 내 인생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대학 때 안 해버린 거죠. 기본적인 공부인데도 대자연의 법칙들을 기본도 모르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떠돌고 있고 표류하고 있고 헷갈리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